안녕하십니까. 금산동 P&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전에 저희 아들 이제 첫째 돌잔치니까 20년 전인가 쓴 것 같아요. 이게 돌잔치 선물로 한 150쪽짜리 공법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500권 정도 이렇게 선물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 5장에 초슈파 울트라 범생이의 배움이 하루 이렇게 있습니다. 가상의 인간입니다. 이런 학생은 없습니다. 근데 연구를 하고 뭐 영향을 미쳤겠죠. 아이들 키우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공부만 생각할 수 있는가 한번 들어보시는 겁니다. 자,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잠들기 전에 하루를 새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잠들기 전에 이날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잠드는 거는 잠드는 하루의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걸 무대포로 안 들어요. 이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때 시작해요. 오, 그래서 잠이 하루를 시작해놓고 잠을 자요. 이해됐죠? 그 공부의 스케줄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하나 됐죠? 네. 새로운 거 배웠죠? 오늘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뭐 할까? 잠시 하루 계획을 충실했나? 오늘 계획을, 그러면 오늘 어제 계획을 생각하고 자기 전에, 그죠? 하루가 시작했으니까 새로운 계획도 이거를 비추어서 짜죠. 잠자고 일어나면, 그죠? 공부 계획에 따라서 떠올려보고. 그래서 지난 어제의 기억에 남기고 싶은 것들을 다 적어요, 일기에다가. 일기를 쓰니까 글쓰기랑 단어 실력이 늘죠. 특히 매일 계획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하루에 실천한 양을 꼭 누적 기록부에 기록해요. 그래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점검하면 내일 모습이 기다려요. 내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을 자요. 아, 웃겨요? 아, 진짜 이럴 때 있었는데, 나 재수할 때 보면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일부러 잤어. 내일 공부 또 하려고, 맑은 정신에. 할 수 없이 잤어. 잠을 자기 싫은데. 특히 나의 자랑은 학습일기다. 그래서 공부의 내용의 목차를 쫙 적어보기도 하고, 내일 공부할 분량을 적기도 하고, 이렇게 적다가 보면 아, 이렇게 시간을 효과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지고 잠이 들어요. 잠이 들어서 어제 과학 공부를 많이 했더니 꿈속에서 우주행성들이 나와요. 그래서 중력에 대해서 생각해요. 꿈속에서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막 곰곰이 풀어서 와 좋다 하고 기뻐서 깼는데, 깨서 생각해보니까 틀렸네요. 그래서 그걸 다시 공부했어요. 이건 실화입니다. 제가 겪었던. 영어를 공부하면 영어로 꿈 꾸고. 아, 저는 요즘에 수업하는 꿈을 꿔요. 꿈속에서 수업하다 깨요. 애가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서. 자, 나도 인구처럼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꿈속에서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로 샬라샬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 사실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잠이 오는 게 안타깝지만, 할 수 없이 다음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수면을 하는 거예요. 때문에 수면도 학습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죠. 멋지죠? 네? 대박이지? 아, 얘 봐봐. 잠이 깨자마자 아침잠이 많은지 잠을 잘 깨지 못한다. 전날 무리해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한 날은 특히 일어나기 힘들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자마자 항상 욕실에서 샤워를 쫙 틀어놓고 머리를 감아.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머리를 감으면 잠을 깨지 않을 수 없다. 어차피 하루에 한번 머리를 감아야 하니까 잠도 깨고 머리도 감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어디로 가요? 욕실로 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영어 테이프를 틀어놔요. 노래처럼.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요. 밥 먹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들어요. 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머리 감고 식사할 때까지 영어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당연히 단어 테이프를 들어놓으면 단어를 계속 얘기하니까 뭐 단어 듣는 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아, 오늘의 단어는 다 공부를 했구나. 일정 부분. 그러면 마음이 상쾌해요. 뭔가 공부를 하고 시작했잖아. 사람이요. 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까? 있을까? 있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해주는 거잖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면서 문장도 외우고, 그래서 계속 틀어요. 매일.
영어에 자신감도 붙고 흥얼흥얼 아침에 영어를 틀어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영어 테이프를 틀어놓고 샤워를 감고 딱 머리 말리면서 뭐 하면서 다 하면서 영어를 계속 듣고 아침 먹기 전에 계속 영어를 하고 영어 교재도 한번 뚝 훑어보고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 영어 틀어놓고 밥을 먹어요. 자, 아침을 먹으면서 아침을 먹지 못하면 학교 오전 수업 동안 배가 고파서 점심시간만 기다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밥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못 먹는 날은 쉬는 시간에 간식을 사 먹으면 점심밥 맛이 없어지죠. 그러면 또 저녁 때는 또 배고파지죠. 저녁을 너무 많이 먹죠. 그럼 졸리죠. 비만이죠. 뚱뚱해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래도 차라리 배고픈 게 낫다. 배고프더라도 공부해야 된다. 집중력으로. 그래서 식사는 수업 시간의 일종입니다. 잘 먹어야 잘 공부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먹습니다. 즐겁게. 대박이죠? 자, 등교하면서 나는 억지로 일어나서 등교하는 시간이 좀 빠른 편이죠. 왜? 늦으면 뭐 학교 가서 수업 준비도 해야 되니까. 잠들지 않고 더 공부하고 싶어. 차라리 일어나서 아침 조용한 시간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밤에 공부할 것을 집중하면서. 지각 걱정도 없어요. 숙제 안 했으면 그때 해도 돼요. 하루에 여유가 있어요. 간혹 어제 정리한 암기장을 짤랄랄랄랄랄 외워요. MP3 강의 테이프로 계속 들어요. 오, 근데 더 대박도 있네요. 등교하는데 봉골 차고 들어가면서 맨날 어제 내가 암기하려고 써놔서 녹음한, 잠자기 전에 녹음한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저는 차는 달리고 있는데 40분 달리는 동안 나는 어제 외워야 될 거를 계속 들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녹음한 거는 퍼펙트하게 다 외웁니다. 오, 그죠? 그래서 MP3로 강의 테이프를 자기가 만들어서 계속 들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즐겁게 해주는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음악에다가 랩처럼 이 배경음악에다가 내가 외워야 될 거는 랩처럼 녹음을 합니다. 리듬에 맞춰서. 이해되세요? 한국인의 100명의 사람들에다 한국인이 외워야 할 100명의 100개의 공식해서 만들어서 노래 하면서 계속 들어서 외웁니다. 대박이죠? 자, 등교한 후에 아무도 도착하지 않은 교실에 1등으로 오는 걸 좋아했어요. 다른 학생들과 조금은 앞서가는 느낌이 들어요. 난 일찍 왔다. 하루의 일과를 차분하게 생각하면 애들이 하나 둘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는 뭔가 집중해서 공부하고 벌써 공부를 시작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 보면 인사를 하면 인사 가볍게 하고 수험표를 한번 쭉 살펴보고 여태까지 배운 걸 다 읽어봐요. 이렇게 봤고 이날 배운 거는 이렇게 봤고 그 다음날은 이렇게 봤고 그 다음날은 이렇게 봤고 그 다음날은 이렇게 봤고 그런 날 이만큼 봤으니까 다 봤어요. 처음 배운 거는 벌써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됩니다. 이날을 볼 때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 보고 또 보니까 별로 안 걸렸고 이거 보고 이거 두 번째 보니까 이건 조금만 본 거 이걸로 벌써 이거는 네 번째 보니까 금방 보죠? 이렇게 보네요. 수업 시간 전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 전에 시험 범위를 한 번에 다 볼 수 있어요. 짱이죠? 아이들은 거의 다 도착하면 아침 자습 시간이 딱 돼요. 그럼 오늘 시간표에 따라서 책과 노트를 주르륵 순서대로 놔요. 영어 단어는 항상 문장 중심으로 외우고 아침 시간 피곤하지 않으면 암기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영어로 시작해요, 공부를.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영어 공부 덜 하고 수학을 이제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에는 하루에 한 문장 이상을 외우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5문장, 10문장 그 전에 공부한 단어는 새로 공부할 내용들을 문장을 써보면서 단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는 꼭 15번 이상 씁니다. 15번 이상 읽으면서 쓰고 아침에 잠을 깨면서 들었던 영어 문장을 다시 암기하려면 머리에 소리가 들리는 듯해요. 오. 그래서 아침에 밥 먹으면서 일어나서 들었던 거를 문장을 써요. 여기서 오. 그랬더니 이제 수업을 이제 시작하네요.
이제 수업을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책을 딱 펴놓고 노트를 딱 펴놓고 프린트도 딱 끌어놓은 다음에 체크를 해요. 이 부분 주의해서 들어야지, 이 부분은 이렇게 써야지, 프린트는 이렇게 정리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제목을 중심으로 쫙 훑어보면서 아 오늘 이 내용을 배우는데 이 부분은 필기를 잘해야겠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습니다. 제목 옆에 세부적인 목차가 달려있으면 전체 목차를 항상 떠올리면서 목차를 다 외워버립니다. 목차를 외우니까 머릿속에서 내용이, 목차를 이렇게 외워두니까 선생님이 설명이 이 목차에 탁탁 달라붙어요. 와우. 자, 그러면 예습한 내용 중에 이해하기 힘든 부분 별표 있던 거를 선생님이 얘기하면 눈을 초록초록 총력총각 또리또리 반짝반짝 하고 듣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을 다 써놓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하는 말씀은 뭐든지 다 적습니다. 이게 프리노트입니다. 비법 프리노트. 대학 수업 졸업한 사람들의 비법 다 씁니다. 뭐든 다 씁니다. 선생님이 야 쓰지마 그럼 쓰지마 하고 쓰고 죄송합니다 하고 써놓고, 선생님이 미리 시험에 힌트를 많이 주면 별표를 한 다음에 아 1승, 2승, 3승, 5승, 6승 강도에 따라서 거기다가 교과서 꼭 필요한 것을 잘 정리해 주시니까. 하지만 선생님 농담도 다 적습니다. 아 그날 선생님이 이런 농담할 때 이거 가르쳐줬어. 나보다 더 경험 많고 훌륭하신 선생님의 농담을 다 써놓으면 나중에 이 농담을 내가 어른이 되면 써먹을 거예요.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거를 꼭 TV는 사랑의 식구에 나가서 우리 땅콩 선생님 하고 부를 거예요. 프리노트는 선생님의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대답, 혼나내다, 아 쌤 죄송해요 하는 것까지 다 쓰면 이 상황을 나중에 그대로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어요. 나중에 책의 오감을 동원해서 아 그때 옆에 내가 방구 꼈는데 방구 냄새 뿜 써놓으면 다 그날이 팍 떠오르는 듯해요.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걸 다 찍어요. 필사적으로 수업시간 동안 펜을 멈추지 않아요. 펜을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돌리기만 들어도 30% 뇌가 더 움직인대요. 그런 이론을 본 나는 계속 쓰면서 듣습니다. 필사적으로 집중해서 써서 나의 모든 학교 생활을 다 기록할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쟤는 공부하는데 광기가 보여. 미친 것 같아. 수업이 끝나자마자 한 시간 동안 배운 것 중에서 학교 끝나고 이건 다시 확인해야 돼. 표시합니다. 프리노트에 형광표를 딱 준 다음에 이건 핵심이야. 지금 빨리 딸. 빨간색은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야. 파란색은 단어 개념이나 정의야. 노란색은 다음에 이거 확인해야지. 1분도 안 걸리지만 체크를 쫙 해놓으면 다음 시간에 바로 오! 이거는 시험에 나올 거, 시험에 나올 거, 이거는 내가 중요한 거, 이거는 개념 정리해서 노트에다 따로 써놓을 것, 이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 부분이 딱 됩니다. 오.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뚱땡이보다 왕따가 싫습니다. 쉬는 시간에 확실히 놉니다 아이들하고. 이건 1분밖에 안 걸리니까 1분밖에.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말뚝박기도 하고 필사적으로 1분을 필사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 수업 시간 전에 2분, 1분 빼놓고 7분 동안 행운의 7분을 누립니다. 수업 시간입니다. 하루 쉬는 시간은 나의 운동 시간입니다. 체력 단련.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공부를 위해서 운동합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점심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배가 더 고픕니다. 학원 때문에 저녁 먹는 시간이 늦으니까 점심은 간단히 많이 먹는다. 점심을 먹은 후에 많이 묵니다. 대개는 운동장에 나가서 반 친구가 축구합니다. 저 왕따 안 됩니다. 왜? 저는 공신입니다. 공부의 신인데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해야지. 1분 정리 이후마다 땀을 나기도 하지만 학원 시간 때문에 좋아하는 태권도장에 갈 수 없잖아요. 수업 공부하려니까. 그러니까 점심시간은 뭐라고요? 장기 공부를 위한 운동 시간입니다. 아예 돈 안 내고 운동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맨날 뜁니다. 자, 운동 시간. 하지만 수업은 해야 되니까 5분 일찍 끝납니다. 종 치지 않게. 딱 봐서 팍팍 들어가서 수업까지 제일 씻으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씻고 얼른 들어가서 수업 준비를 딱 합니다. 애들이 왜 중간에 들어가? 그럼 원래 쟤는 들어가 지금. 이렇게 운동을 점심시간에 했더니 운동 체육관 가는 돈이 느껴집니다. 자, 자습시간 수업이 끝났습니다. 수업 중에 자습을 하거나 자습시간에는 집중해서 교과서를 정독을 해야 되는데 이 교과서를
다 써놨습니다. 알록달록해. 수업시간에. 눈으로 정독하는 것보다 중요한 단어를 문장별로 뽑아서 밑줄 그어서 뽑고 뽑습니다. 교과서를 정리하면 프린트를 전부 다 과목별 노트에 씁니다. 자, 프리노트가 있죠. 교과서를 있죠. 요거를 과목별 노트에다 요약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씁니다. 시험. 이거는 이렇게 시험 나올 거야. 사실. 노트 정리법 10가지 제 동영상, 동화쌤 동영상에 있습니다. 제 구성 20가지. 나만의 방식, 20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때로는 미리 숙제를 다 합니다. 철저히 숙제를 다 하고 선 숙제, 후 공부, 생활 계획을 실천합니다. 자, 집에 도착하면 간단히 씻고 가장 먼저 숙제부터 다 해버립니다. 왜? 숙제 때문에 몸이 안 합니다. 숙제를 하면 이제 마음의 부담이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숙제는 성실함의 기준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이해되지 않으면 참고서를 다 찾아서 참고서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놨습니다. 먼저 과목별 노트에 정리한 후에 핵심을 정리하고 교과서 정리하고 교과서에다 또 씁니다. 메모가 넘치면 포스트잇으로 써가지고 거기다 붙입니다. 숙제나 공부를 학원 시간 때문에 다 하지 못하면 학원도 문제고 학교도 문제니까 먼저 숙제를 다 합니다. 숙제를 다 한 후에는 내일 시간표에 따라 뭘 써 교과목 책보를 다 챙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내 공부합니다. 이렇게 다음날 책가방을 챙겨놓은 것이 끝나야 나의 학교 생활이 끝난 겁니다. 학교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 이제 학교 생활이 끝나고 학원의 시간이 왔습니다. 학원 가기 전에 어제 준비한 학원 교재를 점검하고 학원에서는 수업에 집중하고 노트를 해놨습니다. 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하므로 이해를 중심으로 합니다. 못 외우더라도 이해는 하고 넘어갑니다. 학원도 학교와 같이 빼먹지 않고 가야 하고 진도보다 학교 진도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전체적인 학교 생활의 압축형입니다. 다시 프리노트를 씁니다. 내가 성공하는 공부를 반복합니다. 자, 배웠어요. 그럼 익힐 습. 반복이 왕도입니다. 또 쓰고 또 씁니다. 자, 학원을 갔다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학교 숙제를 못했으면 학교 숙제부터 해야죠. 오늘 배운 교과 내용 중에 내가 체크한 부분을 참고서, 아, 이거 참고서에서 체크해야지. 당연하죠? 참고서를 보면서 이걸 정리하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참고서 있는 부분 중에서 요약해서 책에다 쓸 수 있을까 하고 다시 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참고서에 있는 문제를 가볍게 풀고 노트와 참고서의 내용을 교과서에 잘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풉니다. 문제집에 틀린 내용을 다시 이 요점 노트에다 또 정리하고 다른 색으로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일 배울 내용 중에서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합니다. 정리에는 배울 것, 배울 부분을 그전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면서 예습합니다. 다 끝났어요. 학원 문제집, 교재 다 풉니다. 학원 교재, 선생님 학습 경우에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 혼자 예습하기 어렵죠. 그러면 복습을 많이 더 많이 합니다. 배운 건 다 끝내자. 복습을 하고 남은 시간이 생기면 정독, 앞으로 나올 부분을 정독하면서 이해를 먼저 해봅니다. 하지만 그 정도 시간은 참 힘듭니다. 숙제, 학교 공부, 학원 교재 다 공부하면 거의 잠들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인지 아주 집중해서 했더니 잠들기 전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 난 놀아도 돼. 나는 집중을 더 할 수 있게 오늘은 이만큼, 이 전체 분량을 내일은 이 시간에. 오, 여기 좀 쉬었어요. 다음에는 이 집중도로 하루를 다. 이 집중도를 가지고 또 이 시간에 또 이만큼 썼어. 어, 집중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아시죠? 이렇게 집중도를 점점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집중을 잘해서 이렇게 하루에 여유가 딱 생길 때만 게임을 봅니다. 컴퓨터를 봅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이런 오늘 같은 집중력으로 하루를 해봐야지. 자, 보시죠. 이거 100이죠? 이 100을 어떻게 했어요? 90의 시간에 했죠? 그거를 또 늘렸으니까 이건 110이죠? 또 이걸 줄였죠? 90의 시간에 했죠? 그 다음에 또 120이죠? 점점 능력이 커지네. 잠자려기 전에. 하루에 공부를 영어로 시작했으니까 잠자기 전에
저는 항상 수학 문제를 20문 제풉니다. 저녁 때 졸리고 피곤해서 암기하는 것보다 수학을 푸는 거는 답이 나와야 되니까 덜 졸립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풀면 잘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밤에 싹싹싹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더 빨리 풀고 싶습니다. 집중합니다. 한번 배운 문제는 슥슥슥 빨리 풀고 계산도 빨리 해야 됩니다. 수학을 매일 자기 전에 풀었더니 꿈속에서 수학을 풀어요. 오케이.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은 더 만들 필요가 있죠. 쉬운 문제부터 반복해서 계속 풀어서 한국 문제집을 통째로 외웠네. 풀이 과정도 통째로 외웠습니다. 일주일이 가면 토요일이 옵니다. 일기를 쓰면서 시작한 하루는 수학을 풀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은 기다려집니다. 놀까요? 학교 숙제에 복습을 한 후엔 무조건 놉니다. 토요일, 이건 중학생용이네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있으면 토요일 이만큼은 놀고 나머지 공부, 나머지 공부죠. 아니면 여기에 동교생활 하면 여기 공부, 여기 공부죠. 알겠나요? 지독히 열심히 공부한 것이다. 주말에 즐거운 나만의 날을 꾸기 위해서 주중에 열심히 공부한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항상 주말에 자유를 꿈꾼다. 주말 놀 때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짜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놉니다. 이 놀 때 뭐하고 놀지도 정합니다. 계획을 짜고 놉니다. 이해됐나요? 처음엔 그냥 게임만 하든지 그냥 했는데 요새는 미술관도 가고 연극도 가고 콘서트도 가고 양론도 방문하고 계획을 짜서 일요일날은 아침에 늦잠을 잡니다. 딱 한 번. 평소처럼 일어납니다. 일요일도 논다. 절대하게 놀았다. 이거는 중학생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되면 자 공부를 다 하고 언제요? 이때 잠깐 살짝 늦잠 자고 이게 줄죠. 요새 단계에서 요만큼만 놀고 요만큼만 쉽니다.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친구들끼리 불러서 함께 놉니다. 범생이도 확실하게 놉니다. 그래서 언제 공부하냐? 그러면 평소에 주중에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10년 전입니다. 일요일도 저녁 6시면 끝입니다. 자 아무리 놀았어도 언제까지라고요? 일요일은 이때부터 끝납니다. 이때부터 무슨 요일이에요? 6시부터는? 월요일입니다. 공부가 이어져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아침에 6시 이후가 되면 일요일 6시 이후가 되면 한 주간 되는 걸 총복습. 저번 주 거. 교과서를 정독. 모담노트 정리. 왜 틀렸나 보고. 기록하고. 일요일에 끝내서 일기도 쓰고. 미리 딱 시작해서 숙제도 다 정리하고. 어려운 문제, 특이한 문제 다 암기도 하고 해서 일주일을 쭉 마무리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삼습니다. 공휴일에는 하늘이 주신 특별한 시간, 책을 읽습니다. 공휴일마다 독서를 합니다. 돌아다니는 것보다 난 공휴일에 종일 책을 읽는 게 좋습니다. 공휴일은 너무 길이 막힙니다. 밀린 잠도 푹 자고 공휴일 때는 10시간 정도 자는 것 같기도 하죠. 자, 범생의 하루에서 내가 배워 따라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공휴일날 맨날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보면 다 공부. 범생의 하루와 나의 하루를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자, 공휴일 뭐 해야 되죠? 책 읽어야 됩니다. 자든가. 책 읽지. 책 읽고 자, 요거는 배울만하죠? 네. 일요일 혹시... 6시부터는 다음 주입니다. 네. 자, 다음엔 뭐죠? 일요일날은? 일요일날 다 끝나다 늦잠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뭐 하죠 이렇게? 놀아요. 뭐? 계획 세워서 놉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날은 계획 세워서 놀고 이날은 뭐라고요? 주로 책을 읽으면서 쉬고 이해됐어요? 네. 조용히. 자,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자기 전에. 영어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수학. 수학으로 끝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하고. 복습 위주로 한다. 뭐 어려운 거는.
그죠? 능력이 되니까 예습하지. 초등학교 거는 복습 안 해도 알잖아. 그러니까 능력이 넘쳐야 돼. 자, 그 다음 뭐라고요, 이거는? 숙제부터. 숙제부터 다 한다. 무조건 숙제, 선숙제. 학원은 뭐라고요? 학교 다니는 압축형. 반복.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숙제. 일과 정리. 너 이건 뭐예요? 자습. 문장 다 외운다. 단어를 한 문장으로, 문장으로. 중요한 거 다 체크한다, 수업 시간에. 자, 점심 시간에 뭐 한다? 운동한다. 쉬는 시간에 뭐 한다? 여기라고 놓은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수업 시간에는? 수업 시간 시작 전 뭐라고? 1분. 노트. 2분. 끝나고 1분.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7분의 쉬는 시간. 그죠? 학교 수업은 뭐라고? 필사적으로 최대한 많이 쓴다. 뭐까지? 농담. 농담까지. 힌트까지. 제목을 훑어보면서 뭐라고? 정리하고 수업 준비하죠? 특히 뭐 외운다? 목차는 수업 시간에 다 외운다. 어떤 과목이든. 자, 그 다음에 이건 뭐에다? 몇 번 쓴다? 15번. 15번. 뭐로? 영어로 시작하고 뭘로 끝낸다? 수학으로 끝낸다. 맞아요? 아침에는 뭐 한다? 영어 테이프. 영어 테이프 듣는다. 아침에는 뭐 쓴다? 영어 문장 쓴다. 알겠어요? 네. 아침밥은 왜 먹는다? 공부하려고 공부하여. 먹는다. 잠은 왜 잔다? 공부하려고. 공부하려고 잔다. 아, 꿈 꿨냐? 영어 공부하는 꿈? 수학 꿨냐? 공부하는 법 몇 번 꿨냐? 저요? 그럼 안 되지, 그치? 네. 수면도 학습이고, 공부를 잘하려면 제일 처음에 잘해야 되는 게 잠. 두 번째는 뭐야? 밥. 세 번째는 뭐야? 운동? 운동. 네 번째는 뭐야? 쓰는 거. 알았어요? 네. 자, 학습 일기. 학습 누적 기록부 쓴다, 항상. 네. 그러니까, 나의 하루는 뭐라고? 잠들기 1시 전은 1시간 전에 시작이다. 됐어요? 이게 초, 슈퍼, 울트라 범생이 중학생의, 중학생 배움의 하루네요. 고등학생은 이거보다 더 어마무시합니다. 왜? 너의 삶이 보이나요? 저가 완전 처음이네. 아니지, 이 정도는 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이 수준에서. 네, 믿습니다. 파이팅!